이 작은 마을에서 실종 사건이라니. 벌써 없어진 마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. 네, 국장님. 범인이 마법의 사과라고요? 마법? 1년쯤 전인가 별명이 사과 소녀였지. 그녀는 다락방에 상당 혼자 지냈어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다락방에 마녀나 괴물이 살 거라 생각을 했어. 하지만 그 반대였지. 어쨌거나 이 사건은 사과 소녀가 첫눈에 반한 이상형 때문이라네. 소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할머니의 마법책이 생각난 거야. 마법의 사과.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없어지죠? 그건 나도 모르네. 마법의 사과니까. 하지만 절대 먹지 말도록 하게. 이게 바로 마법의 사과라고. 말도 안 돼.